지난번에 러시아에서도 싸게 사서 네. 거의 뭐 60배 이상 번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60배요? 뭐요? 60배. 지난번에 러시아 채권. 6000%? 네. 저번에. 저번에 무슨 러시아 채권? 무슨 러시아 채권? 지금은 근데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채권을 하기 괜찮은 시점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채권 가격 많이 저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에서 기회를 막 찾고 그러다가 또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잽싸게 주식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 만약에 주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만 하고 영어를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 사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나 사고 싶어요. 지금 살 거예요.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아마 다른 데 아마 유튜브 되는데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네.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하는 신과 투어. 아,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어떤 나라가 아닌 오늘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저희를 여행시켜주실 신환종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신과 투어. 오늘은 말씀을 살짝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은 특별한 금융 여행을 좀 시켜주시는군요. 사실 제가 네. 제가 다른 나라로 떠나긴 떠나는데 그 나라 주식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 나라 채권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그 나라 얘기는 재밌는데 도대체 채권을 사서 뭘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아, 채권은 좀 답답하죠. 네, 뭐 어디 뭐 저 어디 채권이 3%를 넘었다고 그러면. 아유. 어느 세월에 그거 돈 모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있는 돈을 지키는 부자들 이야기 아니냐. 에이,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뭐 그러길래 아 진짜 꼭 이게 좋은 거면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말고, 우리는 채권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에이, 이제 빼요 이제. 네, 그 나라 얘기만 듣자. 그랬더니 채권이 그런 게 아닌데? 이러면서 주섬주섬 자료를 한 보따리 갖고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래서 채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각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에 좀 익숙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제 주식은 뭐 실은 한 전 세계 자산의 일부일 뿐인데 만약에 채권의 기회가 더 높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3%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최소한 10%는 돼야지. 그렇지. 10%도 사실은 조금. 네. 아, 근데 제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네. 주식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처음에 발행을 내가 10%짜리를 샀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도나지 않는다면 나한테 10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10% 그 원래 정해졌던 그 퍼센트를 꾸준히 줍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전은 된다. 원금 보존이라기보다는 안 되는구나. 아니 채권 그 시황에 따라서 네. 좀 변할 수는 있어도 원래 받기로 한 돈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스케줄을 정확히 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인 경우는 환율의 변동성에 상관 없으니까 예. 원래 한 3.5% 매년 받기로 했다. 그러면 뭐 10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국채. 보존은 되는 거죠. 된다는 게 우리나라 국채 같은 거죠. 경우는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그 거기에서 이제 회사채 또 이제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여러 가지가 섞이긴 해도 3% 원래 받기로 한 돈에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자본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3.5% 그 저기 원래 주기로 한 쿠폰이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이 한 10%도 날 수 있고요. 잘하면은 20%도 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짜리가 아니라 이제 5%, 7%, 10%짜리 또 뭐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잘 뒤져보시면 지난번에 러시아에서도 싸게 사서 네. 거의 뭐 60배 이상 번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60배요? 뭐요? 60배 지난번에 러시아 채권 6000%? 네 저번에 무슨 러시아 채권 무슨 러시아 아 저번에 저기 예전에 재정 러시아 채권 그 안드레 케스텔린이 아 옛날 러시아 채권 막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그 디스트레스 채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현재 시가보다 많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 네. 100이 아니고 파 액면가인 100이 아니라 한 70, 60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떨어진 거 잘 고르면 이 가격만 회복돼도 거의 40% 이상씩 버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실은 여러 가지 채권이 많기 때문에 네. 주식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주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만 하고 영어를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영어를 하게 돼서 이제 채권값 알게 되면은 어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채권 가격 많이 저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에서 기회를 막 찾고 그러다가 또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잽싸게 주식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 그래야 된다. 또 다른 세상이 이제 체리니 여러분들이 이제 체리니가 되셔가지고 예. 채권을 공부하게 되시면 이제 이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최근 뭐 3, 4, 5년간 말씀해주신 채권들 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네. 그때 이걸 샀잖아. 그러면 이만큼 벌었어. 수익률로 네. 할 수 있는 것 중에 넘버 원이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타피오로 내세웠던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 페멕스가 네. 아, 지금 현재 시장 금리로 한 10% 되거든요. 네. 여기 작년에 20%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페멕스 채권을 샀으면 작년 말에 20% 먹었다고요? 20%. 예. 네. 자, 만기 지금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자, 그런 채권들이 존재해요. 자. 그 전에는 코로나 예. 때는 성과는 마이너스 5% 났어요. 네. 그 전에 19년에 네. 다시 23% 났어요. 1년에 네. 이자를 주는 거는 이자 주고.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채권 가격 오른 것들. 아무튼 1월 1일에 그 채권 갖고 있으면 12월 30일이라 보니까 맞습니다. 어이구, 이렇다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성과가 제일 좋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멕시코로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네. 할 건데. 예. 왜냐면 그런 채권들이 이제 그 신용 등급이 좀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실은 잘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주식 발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그런 우리가 디스트레스 채권 중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어떨 때는 채권으로, 어떨 때는 주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페멕스 주식, 페멕스 채권. 근데 페멕스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채권만 발행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엑소모빌의 채권, 엑소모빌의 주식. 자, 어떨 때는 채권이 훨씬 좋고요. 변동성이 크고 막 이럴 때는 예. 그냥 고금리만 받는 건 낫고 만약에 어우 이게 막 유가 급등으로 막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또는 반반 정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의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을 위해서는 너무 주식만 하시면 안 되고. 자, 요 새로운 시장들을 공부하셔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채권을 하기 괜찮은 시점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요 네. 그림이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향해 간다. 인플레이션이 초기다. 예를 들어 뭐 1%, 2%, 3%, 4%, 5% 갈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아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는 투자하면 안 되지만 네.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향해 가고 금리도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을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으로 코스피가 1500인 셈입니다. 아. 그럼 우리 어때요? 고금리라는 건 네? 사야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코스피가 1500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1300 갈 수도 있죠. 지난번처럼. 네. 1300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1500이면 괜찮죠. 네. 매우 괜찮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쭉 가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지난번에 8.5 이번 달에 8.3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간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빠지듯이.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경기 둔화 또는 침체로 간다. 그래서 금리가 쭉 낮춰져서 부양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채권을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이럴 때 샀다가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거든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은 그때 팔고. 파는 거다.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투자했으면은 원래 받기로 한 돈 뭐 3.5% 또는 저기 4%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자본 차익이 원래 받기로 한 그 저 이자 말고 네. 더 생기는데 이게 막 7% 10% 되면서 총 수익이 10% 이상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채권으로 지평을 넓히셔야 되고요. 그 저기 젊은 분들도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젊은 분들도 실은 요거를 아셔야지 양쪽을 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요 기반이 마련되죠. 요 한쪽만 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알아야 된다. 그럼요. 아직
나랑 똑같잖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자, 젊은 분들도 알아야 된다. 네, 우리도 젊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또 귀가 쏠리네요. 자, 영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채권을 말씀드렸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자산이 미국, 한국 국채뿐 아니라 네. 아마 보통 분들이 이것만 보실 거예요. 근데 한국의 한전채도 지금 한 3.7% 나오고요. 자, 미국의 AA급 회사채 뭐 이런 것들도 자, 막 한 3.5, 그다음에 4%, 5%, 6%, 7%, 10%까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분석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 건데. 네. 자, 채권뿐 아니라 회사채 투자를 어떻게 골라서 할 것이냐. 요거는 아마 다른 데 아마 유튜브 되는데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네. 금융투자 협회에서 들으셔야 될 건데. 네. 우리 신한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입니다. 자, 해서 센터장님도 나이 드셨어. 나이 드셨어. 자, 자산 배분 이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자산 배분 주식에 몰빵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정상화 하는 게 나아요. 주식에서는 확실한 거, 내가 보기에 정말 확실해 보이는 거 몇 개 놔두고 이렇게 지금 비중을 자산 배분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동안 비정상이었다는 거지. 주식 쪽에. 채권을 안 하는 게 이게 비정상이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진짜 지금 시장도 많이 변했다. 정상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끄덕끄덕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진짜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희한한 비정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가자. 1년 전만 어렵구나. 해도 1년 전만 해도 저 얘기하면 센터장님 요즘 공부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전이나 이럴 때 뭐 한 3, 4개월 전에도 이런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부터 이제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채권의 특성도를 조금 보자는 건데요. 네. 일단 채권은 돈의 시간 가치를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예금하면 되잖아. 예금 적금. 그래서 저도 이제 예금 적금 우리 은행들이 대출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예금 금리도 많이 올렸을 줄 알고 예. 그래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봤더니 얼마 안 예금 금리가 별로 안 올랐어. 대출 금리만 올랐어. 이게 지금 은행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래서 채권 금리는 많이 올랐고 은행들이 파는 예금 금리는 아직 네. 낮기 때문에 예. 채권을 하시는 게 나은데. 그러면 예금이랑 채권은 무슨 차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금리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을까요? 금리라는 거? 금리라는 거. 이자 주는 게? 돈 빌려줄 때. 이자 같은 거.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지. 네. 안 그거 없으면 안 빌려줬겠지. 그죠? 진짜 오래됐어요. 뭐 메소포타미아부터 나와. 그런데 채권은 언제부터일까요? 아, 채권. 채권 또 꽤 그 비슷하게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닌가? 돈 빌려준 차용증 종이가 채권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요? 네, 좀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차용증,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일단은 여기 예금 보면 일단 금리 나와 있죠. 네. 금리 얼마입니다. 만기가 남아 있죠. 나와 있죠. 뭐 한 2년, 1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원금 써 있고. 근데 예금하고 적금은 따로 이자는 안 주고 한꺼번에 뒤에 주잖아요. 네. 만기 그렇죠. 때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채권이 예금과 다른 거는요. 일단 이자가 중간에 들어가죠. 그죠? 네.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게 들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할 수 있다. 예금하고 적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수시 입출금 말고 네. 적금이라고 하죠. 뭐 한 1년, 2년 했어요. 중간에 이거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벌칙. 이자 못 받죠. 벌칙. 그치, 이자는 없어지고 원금만 그렇죠. 받지. 거의. 그렇죠. 예. 벌칙. 그런데 채권은 내가 끊으면 지금 이 상태에 이자 같은 게 포함된 걸 그대로 받을 수 있게 거래하라고 만든 적금이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기예금 통장을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거구나. 거래하는. 그래서 거래소가 중요합니다. 거래할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나왔냐면 르네상스 시대 초기 한 12, 13세기 얼마 안 됐네요. 이태리예요. 이탈리. 이탈리. 왜 그러냐면 이게 보세요. 그 중세 시대 때 특히 고대 때 이럴 때는 이 채권이라는 게 이제 아까 예적 적금 같은 거 돈이 돈을 낳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 중대 기독교도 그렇고 고 이슬람도 그렇고 지금도 이자는 저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못 줘요. 그죠? 그 수쿡이라는 거를 발행하죠. 아, 수쿡 뭐 그래서 지난 예전에 저 터키에서 에르도안이 이제 막 그딴 식으로 이자를 금리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그 맥락이긴 한데.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개념이 바뀌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 그게 시간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돈이 돈을 낳는다? 뭘 낳는다고?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특히 돈이 돈을 낳는다는 거는 그걸 네. 인정할 수 이거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와요. 정투로 한번 칭찬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옛날에 딴 데서 들으셨죠? 아니, 어디서 들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절할 때 나오는 게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중세의 이 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이태리에서 네.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돈 네. 돈을 빌려주려면 네. 빌려가는 사람이야 좋지만 네. 빌려주는 사람은 불리한데 불리한 행동을 기꺼이 하게 하려면 뭔가를 매겨야지. 이게 신의 섭리지. 아니 그냥 네. 그냥 빌려 이게 신의 섭리라고요?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프로님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 네. 저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네. 만약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시간에 따라서 더 받는다는 이거, 거는 이거. 그 시간이라는 걸 오로지 관장하는 분은 신이신데 그렇지. 신이 하는 일에 내가 이익을 가져간다? 이거 너는 이건 완전 반 그럼 나는 안 빌려주지 그러면 안 그러니까, 빌려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지금 거죠. 이슬람에서는 그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수쿡이라고 이자 말고 다른 개념으로 약간 배당금 같은 개념? 그러니까 뭐 이런 돈, 식으로 돈 대신 술이나 과일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술이나 과일을 사 와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시간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기로 한 돈이 정해져 있고 주식이나 이런 건 틀린데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개념이 받기로 한 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그 원래 픽스드 인컴이 고정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네.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 자, 고정적인 뭐 5% 이렇게. 근데 요즘은 변동금리 채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바뀌죠. 이거는 이제 발행자가 네게 뒤집어 써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변동금리 채권.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가치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우리 이제 원숭이 얘기 많이 하죠. 원숭이 조삼모사 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러잖아요. 아침에 뭐 네 개, 저녁에 세 개. 아침에 세 개, 뭐 저녁에 네 개. 똑같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뭐야 원숭이를 막 우리가 바보 같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실제 채권의 개념으로 따지면 앞에 네 개 더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를 원숭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 조삼모사 얘기를 채권 시장에서 얘기 많이 해요. 앞에 네 개 받는 게 더 유리한 거고 앞에 그렇지, 빨리 받는 거. 빨리 받는 거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요 시간 가치 얘기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채권, 도시철도 채권 뭐 이런 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아마 프리랜서라서 퇴직금 있는 모르겠다. 아니다 여기 저기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는 했어요. 그러니까 네. 퇴직연금에 본인도 모르게 채권 형편도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이게 실은 그동안 코로나 초반에 많이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는 채권 형편들 많이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채권형펀드가 상당히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그 뭐야 지금부터는 채권형펀드를 좀 많이 혼합시켜도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금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미국과 그 미국 기준금리 오를 건데 지금 채권 투자하면 맞느냐 이런 얘기하죠. 근데 기준금리는 미국이 올해부터 올랐는데 시장금리는 시장은 매일매일 움직이죠. 작년부터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네.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표면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채권 요 꼭대기에 맨 커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짜리? 3.5% 5% 발행한다. 근데 시장금리는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좀 그 구체적인 이거 보면 되고 시장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요 시장 금리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다. 네. 자 주식하고 채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은 내 돈, 채권은 남의 돈, 채권이나 대출,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위험 테스트, 리스크 테이킹 뭐 이런 것 따라서 이걸 비중을 조절하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 밖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에 조인하고 주식을 산다는 거는 진짜 내가 지분을 완전히 그 투자해서 자금을 그 저기 오너로 이제 투자하는 거고 채권을 산다는 거는 빌려주는 쪽으로 투자하는 예.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성장률의 과실을 성장의 과실을 엄청나게 얻기 위해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고 아기 좀 아리까리한데 나는 원래 받기로 한 5%만 받을 거야.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못해서 그냥 주가가 삐리삐리삐리 하고 해도 망하지만 않으면 나는 받기로 한 돈 5%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 반드시 체크하고 가실 거는 금리가 이렇게 제가 3.9%의 이제 채권을 샀는데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의 성과예요. 금리가 한 25bp, 50bp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오르게 돼서 총 투자 성과는 이렇게 5.3, 6.8 이렇게 오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100bp, 1%가 하락하면 거의 10%의 수익이 네. 나는 셈이죠. 자, 시중 금리가 1%가 지금부터 떨어지면 네. 뭐가 연 수익률이 10% 난다는 거예요? 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이자 수익 3%, 3.9% 기본. 예, 일단 3.9는 주기로 한 이자니까. 저게 뭐죠? 국채인가요? 국채로 치면 국채죠. 예, 3년 네. 만기 국채. 네. 예. 그런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투자 수익은 이렇게 25bp, 50bp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10%를 10%가 먹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5%짜리의 채권을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뒤에 2%로 떨어졌어. 이자가.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놈이라면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2%밖에는 못 받잖아요. 네. 근데 나는 5%를 투자 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2%하고 그 전에 내가 6개월 전에 투자했던 요 5%를 지금 똑같이 이걸 거래를 하려고 한다. 채권은 거래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 여기 이 가격 플러스 원금에다가 이만큼의 그 뭐랄까 프리미엄을 더 줘야지 내 채권을 사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만큼 투자 수익이 생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고 네. 채권 가격은 반비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시점에 어마어마하게 모든 돈 다 땡겨갖고 사고 금리가 좀 떨어질 때 얘네들 다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팔 사람들은 많아지면 그리고 지금 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많으면 당연히 지금은 살 때 비싸게 사야 되는 거 그때는 팔 때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2.9%로 갔어요.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이랑 똑같죠. 자, 코스피 3000이 고점인지 더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사는 놈도 있고 파는 놈도 있고 그래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9%로 떨어졌는데 1bp 떨어졌는데 100bp 떨어졌는데 보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10%만 먹고 나올래 하겠지만 이게 거의 0.5% 막 1%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얼마예요? 거의 한 2, 30% 버는 거죠. 실은 2019년에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벌었어요. 거의 15%, 20%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자 수익 3.9%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저기 이프로님이 질문하셨던 예. 예. 이게 단순히 3.9%의 그 이자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판단하시면 한 뭐 10%, 20%도 충분히 국채 갖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얘기들을 좀 드렸고요. 네. 이 어려운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 일단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 시장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기물은요. 1년 미만을 우리가 보통 단기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단기물은 일단 그 정부의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요한 우리는 7일물 뭐 이렇잖아요. 자, 7일물인데요. RP인데.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기물은. 근데 이게 한 1년이기 때문에 7일물을 뭐 그다음에 한 달 또는 세 달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영향은 좀 줄어들겠죠. 일단 1년짜리 채권도 기준금리 플러스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기간 수익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이게 5년, 10년으로 점점 기간이 멀어지는 채권일수록 기준금리의 영향은 저로 줄어들고 예. 이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예. 뭐가 이거를 구성할까? 어떤 거 영향을 많이 받을까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을 연구해 보니까 GDP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GDP 성장이 점점 낮아지는 나라는 네. 이 금리가 같이 점점 낮아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더라. 네. 물가가 튀면은 같이 오르고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은 좀 내려가더라. 요 영향이 20%인데 그래서 GDP를 좀 많이 봤고요. 지난 20년 동안. 그 다음에 CDS라고 하는 거는 위기 같은 거예요. 신용위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카드 사태 또 뭐 외환위기 또 뭐 무슨 사태 뭐 이런 걸로 갑자기 자금 조달 시장이 흔들려지는 것들. 여기 영향을 받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년 데이터라는 거예요. 20년?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달라져야 돼요. 네. 어떻게? 지난 30년, 40년 동안은 그나마 물가가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때 신자유주의였고 인플레가 낮았고 이 시대 거를 지금 적응한다? 그건 아니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가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텀 프리미엄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중에서 GDP에 대한 영향이 좀 줄고 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GDP는 70이 아니라 한 뭐 50 정도? 네. 물가가 영향력이 한 40 정도로 올라가는 그래서 GDP는 GDP 성장률을 의미하는 성장률입니다. 거예요? 성장률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통화정책이 이제 올라갈 때 기준금리가 그 내려갈 때 이 금리 인하될 때 요게 성과거든요. 성과가 1년, 3년, 10년 이렇게 좋아지더라. 방향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좀 있어도. 금리가 인상되면 깨지죠. 그럴 때 성과가 좀씩 안 좋더라가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영향은 기간마다 좀 틀리게 네. 이렇게 나오고요. 성장률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지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앞으로 1.7%라고 그래요. 2020년대 KDI 기준으로. 전혀 낮아지죠. 그런데 3%가 넘어가는 금리가 나올 수 있을까? 저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이 그거가 잘 안 맞는다고 봐서 지금 오버시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네네. 잠깐만요. 성장률하고 물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장률과 물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 금리에 미치는 거, 물가가 이 금리에 미치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따로 다른 면수예요. 다른 면수들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네. 고성장이 나타나면 네. 여러 가지 수요도 많고 사람에 대한 수요도 많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많으니까 비싸질 거고 그게 금리도 네. 비싸다는 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또 성장은 낮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건 요즘 같은 때 뭐 가끔씩 있을 수는 있으나 별다른 평탄한 다른 일이 없다면 고성장이 고물가고 저성장이 저물가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고성장인데 우리 핸드폰에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이 옛날에는 한 100개라고 한다면 지금 막 한 수천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비싼 값에 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쓰던 거를 하나에 넣기 때문에 생산성 혁명. 그렇죠. 그러면은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일 수 있다. 고성장일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보통의 그냥 원자재 국가나 신흥국들은 성장이 높을 때 물가도 어느 정도 높은 게 다행하지만 선진국일수록 물가는 그동안 낮았고 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장이 높게 나타날 때도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고성장 고물가가 교과서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성장률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가 보통 관행적으로 한 10년물의 금리는 우리나라 성장과 거의 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렴하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10년 전에 그 저기 뭐죠? 한국 국채 저기 30년물 있었어요. 5%였어요. 30년물이 네, 한국 국채 발행했는데 30년물 발행했어요. 5%가 위로 튀었어요. 그러면 가격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막 욕먹고 난리 났어요. 왜 이딴 걸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5% 없잖아. 그때 잘 샀죠. 그렇죠. 이날리 통해. 그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자, 한 앞으로 10년 동안에 3%, 3.4%의 국채 10년 앞으로 있을까? 한국 거? 없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 앞으로 10년 동안의 어떤 물가나 아니면 성장이나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요거를 쟁여놓는 게 네.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가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도 올랐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는 저성장 저물가일 것이다라는 겁니까? 앞으로 길게 보면은 저성장, 우리는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저성장 그다음에 물가는 지난번보다 좀 높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에 움직이는 금리 모습들을 보면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나쁘니까 이걸 부양한다는 용도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예. 아주 어려운 말로 이거 꼭 이렇게 꼭 스티프닝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네.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다. 1년, 5년,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기 부양 용도로 이 금리 단기 금리를 낮추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인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단기 금리는 원래 낮고 장기 금리는 높은 게 정상인데 이거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평탄해지죠. 네. 그래서 플래티닝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꼭 이렇게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제 힘들게 만드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평탄해진다. 이거는 자 금리를 올려서 어떤 물가나 경제 성장 속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실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 이건 뭐예요? 지금보다 5년, 10년 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은 이 정책 금리를 통한 단기 자금은 이걸로 저기 조율을 하지만 장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아까 시장과 성장과 뭐 이런 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커브가 지금 나타나는 건데 지금의 이슈가 그래서 자 이렇게 올리면은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번엔 경기 침체 안 갈 거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점점 반영되면서 시장이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있고 자 금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채권을 갖고 있으면 경기 침체 되면은 좋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싫죠. 그래서 적당히 갖고 계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앞으로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거고 그렇다면은 채권 쪽으로 거의 다 쟁여놔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아예 경기 침체 때 주식으로 많이 바꾸셔도 좋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오래 걸릴 것 같고 경기 침체 그래도 나는 주식 양 포기할 수 없어 많이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한 절반 정도씩 가져가시는 거고 나는 경기 침체고 뭐가 안 올 것 같아 그냥 롱이야 하는 분은 이제 계속 주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같이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금리가 앞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은 쪽이로 예상이 되니까 네. 지금 채권을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금리는 앞으로 왜 떨어지냐고 생각해 보면 저성장이니까. 그런데 물가는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물가는 세계화 시대도 끝나고 뭐 낮아지지는 않을 거고 이제 고물가 시대, 뭐 중물가 시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만 생각하면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거죠. 그 지금 8.5%의 고점을 치고 8.3. 7% 물가 6%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 물가 때문에 금리가 막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천천히 둔화되고 내려가면 이것도 따라 내려가겠지.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 아니어도 이거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 금리도? 네,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주식은 만약에 1500에 샀는데 그냥 1500이야. 그러면은 배당 많이 주는데 몇 개 빼놓고는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금리는 내가 3.5% 샀어요. 근데 계속 3.5%야. 내가 받기로 한 3.5% 받아. 좋아. 그리고 경기 더 나빠져서 추가 알파 생기면 더 좋아. 이거잖아요. 남이 불행할 때 내가 행복하니까 따블로 좋아 이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여기 쭉 가도 원래대로 3.5% 아니면 10%짜리는 그냥 10% 그래 좋은 거예요. 그 채권의 매력은 실은 거기 있습니다. 그냥 유지만 돼도 네. 내가 받기로 한 돈을 계속 받으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98년 뭐 이럴 때 네. 한 그때는 뭐 한 20%짜리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있었죠. 그거는 지금 만약에 한 98년에 30년짜리로 한 20%짜리 이런 거 샀으면 매년 20%씩 받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안 했었고 그게 거의 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한 2010년, 2015년 다 끝나가지고 되게 좋았죠. 그때는 금리가 워낙 높아가지고 뭐가 끝났어요? 30년짜리를 20년짜리 정도 해가지고 네, 네. 거의 끝난 거죠. 97년, 98년에 발행했던 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20년이면 2018년에 네. 끝났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에 내가 십몇 프로짜리 샀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지. 보험회사 상품 중에 그런 거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 거 90몇 년에 외환위기 전에 보험을 팔았는데 맞아. 연 몇 퍼센트를 고정으로 준다고 그랬대. 맞아요. 그래서 그 보험 가입하고 있으면 계속 네. 그래서 그거 해지 시키려고 막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게 우리가 이제 신흥국 채권 투자를 이제 저 분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는 이유기도 해요. 거기 여전히 금리 높거든요. 아. 특히 예금 은행 예금 금리도 높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아까 3%에서 지금 10%까지 있는데 네. 더 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리스크 테이킹을 리스크 분석을 해야 돼요. 환율과 신용도와 그 얘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뭐 사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나 사고 싶어요. 지금 살 거예요.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그래서 실제로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국채를 많이 하진 않으세요. 네. 어르신들 중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 뭐 아니면 미국 망할 것 같다 아니 미국 빼고 다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미국채 사시고 이제 한국 국채 사시고 하지만 거의 다 회사채예요. 아, 그럼 이제 투자는 대체로 회사채다. 자 그 네. 리스크를 신용 등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WB 뭐 이런 거요? 네. 어우 정확하신데요. 자, 저건 주식으로 치면 애널리스트가 얘기해주는 뭐 스트롱 바이든 뭐 뉴트럴이든 그런 겁니까? 아 밸류에이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5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그죠. 못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S&P 무디스 뭐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국가나 기업을 평가하는데 실은 분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 GM이든 포드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이거를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신다. 네. 그리고 거기 핵심은 등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하실 때는 이 신용 등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밑에 기업험 단기 등급은 A1, A2, A3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여기 위가 투자 등급, 밑에가 투기 등급이에요. A1, 2, 3까지는 투자 등급이고 네. B, C, D는 투기 등급. 네, 이게 단기 채권이에요. 근데 밑에 중기 채권부터는 이렇게 써 있죠. 요거를 AAA 이렇게 읽으면은 이건 HOT를 핫 이렇게 읽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트리플 A. 트리플 A.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를 AA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까 정프로님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에? Double A. 에? A, 트리플 B. 까지가 투자 등급. 여기까지가 투자 등급입니다. 여기는 자, 요 정의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원리급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은데 트리플 A에 다소 낮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확실히 돈 갚을 놈인데 네. 트리플 A보단 조금 낮으네 뭐 이 정도 느낌인데요? 그죠. 이게 네. 지금 좀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이 채권을 하면서도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요. 실은 이 등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정의를 한번 S&P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리플 A, 그다음에 요거 AA 여기는 무디스의 기호고요. 트리플 A는 피치하고 S&P의 기호인데 자 뭐가 앞에만 다르죠? Extremely strong, capacity to pay interest and principal. 원금과 네. 이자를 갚는데 Very strong, strong. 예, 애덕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신용 등급은요. 네.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신용 등급을 신용 평가하는 회사가 언제?
언제 만들었냐고요? 아, 이거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옛날부터 언제부터 했냐? 이 무디스 S&P 거의 100년 넘어갔어요. 되게 오래된 19세기 네. 때부터 만들어진 그래요? 건데 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아까 우리 금리 할 때 네. 금리로 메소포타미아든 뭐든 간에 네, 네, 네. 볼 때 특히 이슬람에서 발달을 했는데 뭐냐면 내가 저기 정 프로님하고 거래를 한 30년 했는데 네. 어우 확실해. 이자 한번 제대로 넘어간 적 한 번도 없어. 날짜 잘 지켜. 내가 30년 거래해봤더니 최고야. 이렇게 등급을 줬고 정프로님하고 거래했는데 방금이 정프로였습니다. 아 그런가? 네. 아 죄송합니다. 이 프로님하고 거래했는데 네. 영 아니야. 네. 가끔씩 막 빵꾸 내고 잠수 타고 막 그 저기 다른 걸로 그냥 밥 산 걸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좋은 점수를 못 주겠어. 투기 등급 딱. 네. 자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세분화한 거예요. 아. 그죠? 이게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고요. 맛집 리뷰 같은 거네. 별점 다섯 개. 별점 다섯 개. 별점이네 별점. 그러니까 이거는 돈 빌려주고 받는. 그래서 신용 등급은요. 네. 크레딧 레이팅이라고 그러죠. 트리플 이거는 자 내가 이게 주식의 개념이 아니고 대출과 채권의 개념. 돈 빌려주고 나한테 제때 상환할 가능성. 예. 요건데.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죠. Capacity to pay interest and principal. 이자하고 원금을 여기 타이밍이 빠졌어요. 제때 갚을 가능성. 채무를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이거가 이 신용 등급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겠죠. 등급은 앞에만 달라요. 정프로님 extremely strong. 오케이. 네. 근데 이 프로님은 쭉 내려가서 이제 불확실한 일로 가고 더블 A는 베리 스트롱 우리말로 매우 우수하다. 네. A는 우수하다. 트리플 B는 양호한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very free. 나중에 그 이제 채권 이런 거 받아보시면 네. 어떤 회사에 대한 성명이 아, 이 회사는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양호합니다는 등급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양호하다. 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이건 정말 최고다. 저기에 따라서 금리도 정해질 텐데. 그렇죠. 이걸로 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금리도 다 정해졌고, 뭐 거기에서 거래가 되면 뭐를 살까 말까를 뭘로 결정합니까? 저 친구들이 다 알아서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시장평가사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여기 이게 여기에 투자 등급이 여기 투기 등급이에요. 네. 그 이 채권이 움직여요. 등급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채권은 주식처럼 되게 다이나믹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더블 A급 또는 A급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아니요. 이 회사가 또는 이 나라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투기로.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투자 등급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투기로 떨어졌어. 네. 요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고난도까지 아니고 중난도 이런 문제인데. 상황을 뭐라고 하냐? 안타까운 상황. 안타깝다. 아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 이게 책에 있다니까. 이 채권 책을 보시면 나오는 뭐냐면 Fallen Angel이라 그래요. 추락 천사. 아. 천사인데 이제 추락해요. 나게. 너무 안타까워. 맞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게요? 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채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 가격이 막 떨어지는구나. 가격뿐 아니라 부도가 나요.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채권을 AA 투자 등급이네 이러고 사면 안 돼요. 요게 잘 분석하지 않으면 그 투자 등급 채권에서 이렇게 투기로 떨어지거나 이제 디폴트로 가게 되는 채권이 네, 발생하는데 네. 이게 뭘 있냐면 리만 브라더스. 그다음에 옛날에 GM 이런 식으로 그 갑자기 투기로 떨어지면서 아주 난리가 나는 게 금융 위기예요. 금융 위기는 봐봐 투자 등급은 투자해도 되고 투기 등급은 투자 저기 투자하기 되게 좀 애매한 이렇게 돼서 하면 안 되나요? 예.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투자 등급에서 투기로 떨어지면서 디폴트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 등급인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는 이런 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투기 등급이라면요 금융기관 익스포저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B, double B 밑에 밑에는 투기 등급이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동양그룹 막 부도났잖아요. 그죠? 저기는 우리가 사기도 어렵다는 겁니까? 사기는 아니, 살 수는 있어요. 고금리에 살 수 있죠. 네. 자, 위험하니까 했겠지. 그런데 여기서 부도가 나도 실은 많이 못 팔렸어요. 뭐 한 100억, 200억, 300억 정도로 뭐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 별로 없다는 예. 거지. 많이 못 발행을 못 하는 거지. 금융기관은 특히 더더욱 이렇게 위험한 데는 가중치를 둬서 네. 못 사게 했기 때문에 사더라도 한 1억만 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도나도 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투기 투자 등급이면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막 한도가 없는 경우 아니고 되게 많죠. 막 2천억, 2조, 20조 사도 된다. 그랬다가 터지면 몇십조가 날아가는 몇십조가 아니죠. 리만 브라더스는 몇백조와 몇천조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에서 투기로 떨어지는 거를 잘 분석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하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 투자 등급에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쵸. 저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날 만한 것들을 고르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신용평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걸 실패해가지고 지난번 금융위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네. 이 채권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거르죠. 증권사나 운용사나 그 펀드 매니저들이 네. 다시 한번 고르면서 이 채권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다 믿지 말고 네. 자 다시 한번 검토를 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요. 이 트리플 A급의 우리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등등등이 있고 더블 A급 A급 정도면은 상당히 그 우수한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고 요 투자 등급이라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원금 보장이나 이거를 그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분석하듯이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한 A 등급까지는 그래도 조금 맘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리플 B 정도부터는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트리플 B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래요. 자 그리고 반대로 투기 등급이었다가 투자 등급으로 올라가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 할까요? 아, 아까 게 이제 Fallen Angel이었고 이거는 Rising Devil. 와, 정확하게 틀으셨어요. 보통 시험 문제 내면 딱 그렇게 써. 그래서 1번 Rising Devil. 그 다음에 이 저기 자 뭐예요? 뭘까? Rising은 맞는데 네. 스타. 아 스타예요. 아, Rising Star. Rising Star 많이 들어보시죠. Rising Star. 업계 영어니까 뭐 외워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상식 시험에도 나고. 되게 중요한 이유. 뭐야? 이런 거 투자하면요. 채권으로 한 50% 60% 벌어요. 아, 그러니까 더블 B였는데 투기 등급이었는데 투자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왜? 자, 아까 투자에서 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3%에 조달했다가 7% 시장이랑 상관없이 투기로 떨어지면 7% 8% 10% 되면은 엄청 깨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한 50% 깨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투기였다가 그러면은 금리가 막 8% 9% 10%였어요. 네. 근데 막 좋아져가지고 투자 등급 되면은 얼마나 번다고요? 50% 60% 올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투기 등급에 떨어져 있는 저 기업에 기업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채권도 안 떼이고 주가도 오르겠죠. 그럼 보통 저럴 때는 주식을 사야 돼요. 저 회사 채권을 사야 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주식을 사야 두 배도 오르고 뭐 혹은 30%도 오르고 하지라고 하지만 채권을 샀는데 50%도 오르고 그러면 나는 저런 회사는 채권을 사는 것도 괜찮겠네.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그냥 혹시 특히, 생각과 달라지더라도 그렇죠. 원금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특히 그것도 있는데 이게 국가일 경우가 많아요. 아. 국가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턴 어라운 하는 국가. 네. 일단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 디스트레스 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개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국가는 주식이 없고 채권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의 50% 나오면 되다가 여러 가지 자산이 쫙 있죠. 그러니까 국가 분석만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싱가투어로 국가 분석을 국가 투자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건데 네. 잘만 고르면 진짜 50%가 아니고 거의 더블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채권을 사서 채권으로 더블까지는 아니죠. 채권은 거의 50% 60%씩. 왜냐하면 이제 자 이런 얘기죠. 10% 조달을 하다가 투자 등급이 되면 서로 은행의 RM들 증권사 RM들이 와서 우리 돈 좀 써주세요. 그러면 금리가 쫙 내려가죠. 네. 5% 4% 3% 아, 그럼 아까 그거 얼마예요? 그죠?
실제로도 최근 10년 사이에 또는 뭐 그보다 조금 더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많죠. 그게 이때 요 나라 국채 샀으면 너 연 더블 먹었어. 연 50% 먹었어. 있죠. 연 30% 그것들을 제가 거예요? 하면서 쭉 보여 드릴 텐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또 그렇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런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가 많을 지금은 어떨까요? 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까 포르넨젤이 많았겠죠. 포르넨젤이 많지. 지금은 어때요? 라이징스타 등장할 좀 있다가 지금은 경기 침체 막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유가 작살났을 때 폴론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라이징스타가 된 이런 뭐 그 기업들이 꽤 있겠죠. 억시덴털 뭐 등등등은 이렇게까지 올랐고 예. 막 그걸로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요 경기 침체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한 타임 지켜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열심히 분석하셔서 어떨 때는 채권으로 어떨 때는 주식으로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고 글로벌 투자가들은 양쪽 다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시험 문제 낸다. 그 문제는 폴른 네, 네. 이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잘못 문제는 여기서 저기 멀쩡한 등급이라고 엄청나게 쏟아부었다가 이게 저 시장 상황이 완전히 급변해서 엄청난 문제를 요 영역이 금융위기하고 이 부도 났던 이 영역이 글로벌 채권이라는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2008년에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네. 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이징스타 이런 것으로 주식처럼 저평가 투자해서 이런 좋은 수익을 내는 그래서 채권은 그냥 이거는 더블 A야 뭐 이거는 더블 B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변한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변하는 걸 찾자. 아. 그 어디 보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더블 A인지 트리플 A인지 뭐 어디? 시험 평가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거기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공짜예요? 그럼요. 그럼 공짜예요. 아, 그리고 요약본도 읽을 수 있어요. 그 장세한 것들은 돈 주고 해드는 게 있나요? 그는 저기 애널리스트하고 매니저들 네. 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요약본들이 한 페이지 나오니까 네. 그거 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요. 국내 등급하고 해외 등급이 조금 체계가 틀려요. 이거 그 기호는 똑같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더블 A인데 네. 밖에 나가면 트리플 B. 이게 뭐냐면 로컬하고 글로벌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저기 성수동 뚝섬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아무도 안 믿네. 하여튼 어디라고요? 아저씨 뚝섬에서. 근데 뚝섬 비하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트리플 A야. 그런데 전국구에서는 네. 투기 등급이야. 여의도 오시면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전국구에서는 투기 등급이야.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야. 근데 밖에서는 안 돼. 이거를 그렇지. 한국은 로컬 등급 체계라 그래요. 로컬에서는 AA 등급으로 높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트리플 B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지.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A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트리플 A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아요. 아 그래요? 한국 회사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국가 등급을 보통 넘어가지 못하는데 물론 예외는 몇 개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복잡하니까 네. 국가 등급이 제일 위고 보통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기업들 그다음에 은행 등등이 이렇게 하나 차이로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네, 네, 네. 물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높기 때문에 요즘에 채권도 안 빌려가지고 등급이 없어요. 저건 모든 나라가 웬만한 나라는 다 저래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아,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자기 나라 짱이 좀 낮은, 밖에 나가서는 1등 못 먹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르죠. 체계가 이게 글로벌 체계니까. 그렇지. 미국은 그렇고 미국은 자기 적으니까. 그럼 글로벌 체계니까. S&P 무디스 피치가 줄 때는 우리는 저기 국가도 더블 A잖아요. 네, 네. 트리플 A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국내 트리플 A는 밖에 나가면 A 등급으로 약 두 개 등급 차이가 이렇게 일부 나서 일부 주요국 빼고는 다른 나라들도 다 저런 상황일 텐데 저런 상황이 함의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다는 걸 그냥 알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채권 투자할 때랑 네. 국내 채권 투자할 때 왜냐하면 포스코도 국내 채권이 있고요, 해외 채권이 있어요. 아하. 똑같이 예. AA라고 해도 헷갈리... 등급이 두 개인 거죠. 예, 예.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달러로 발행한 거 또는 유로로 발행한 그렇지. 거 밖에 통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석차랑 전국석차랑 다르다. 그렇죠. 똑같은 친구지만 금리 체계도 다르고 밖에는
페드의 그 연준의 금리 움직임에 연동돼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금리 체계에 움직이고 있고 네. 그 제가 무리해서 저 얘기를 했어요. 아. 순위가 제일 예뻐. 네. 자, 우리 읍내에서는. 그런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A급인 거지. 예. 우리나라 A급 어떻게 돼요? 투자 등급이었죠? 투기 등급이네. 그런데 글로벌 가면 투기죠. 예. 이게 우리나라 A급에 실은 약간 어려움이에요. 예. 아, 근데 그 차이로 돈 벌 수 있겠다. 보세요. 자, 아까 우리나라 AA급은 글로벌리 트리플 B 마이너 이상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금융시장 접근성이라 그래요. 자, 해외 가서 HSBC나 뭐 여러 가지 은행한테 야 우리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얼마든 가능해요. 네, 네. 한국 회사 환영해요. 돈 쓸 데 별로 없거든. 그다음에 채권 발행도 괜찮아. 없어서 못 사.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금융시장 접근성이 훌륭하고 국내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 힘이 넘쳐요. 네. Double A급 이상은. 그런데 A급부터가 좀 애매해져. 해외 나가면 일단 투기 등급 취급 받으니까 네. 금리를 높게 요구하면은 기분 나쁘죠. 네. 채권도 투기 등급 하일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그래요? 해외 나가서는 저게 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저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뭘까? 뭐 어디쯤일까? 대한항공도 해당되고요. 대한항공. 네.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하고 두산 계열도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살짝 좀 불안하다고 보시지도 않아요? 그 아니 근데 말씀은? 등급이 지금 A급, 트리플 B급에 이제 펼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등급으로 여겨지지만 투자 등급이지만 밖에 나가면은 아까 그 이제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에 의해서 투기 하일드를 받기 때문에 네.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A급은 국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은행도 그렇고 또 채권도 팔리는데 리테일이 예. 좀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AA급 이상을 우리나라에서도 AA급 이상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편하게 생각하고요. 예. A급부터는 이게 조금 그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씩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 이렇게 가고 그래서 A급과 트리플 B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보다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많이 하는 이런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5분에 한 번에 다 하기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즉 어떤 회사에 대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한항공이나 두산이나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 빌려주는데 다른 나라 은행들은 안 빌려준다는 거는 둘 중 하나는 실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안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건 이거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최소한이야 하는 거고 그럼 그들의 의견이 맞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리스크 안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연 3%만 하면 주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나라 은행에서는 7%는 내세요라고 해서 고객들을 쫓아낸다면 그 은행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네. 로컬 체계하고 글로벌 체계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일 때는 네. 우리나라 정부가 뭐 심판도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파산했을 때 어떻게 처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해외 은행들이 빌려줬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체가 해외의 경우는 네. 우리나라 국가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실은 해외 같은 투자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그 실은 제대로 국내처럼 이렇게 징구할 가능성이 실은 높지 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한 것들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그렇다는 선입견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네. 많죠. 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돈 빌려줬는데 외국 은행이면 니들은 저기 가서 서 있어. 신한은행이랑 저 우리 은행만 와서 차별화 이렇게 해서 너희들만 가져가 이런다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중국의 국가 리스크구나. 국가 리스크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 싫어하는 그런 국가 리스크.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선진국의 어떤 회사들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신경 써줄 때 우리 같은 나라를 이렇게 좀 후차적으로 한꺼번에 제대로 처리 못 안 하고 그런 경우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지. 자 그래서 그게
조달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약간 리스크를 더 비싸게 조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금기관 접근성으로 일단 국내 시장이 편하니까 국내에 좀 자금이 올인돼 있는. 그리고 해외에서 좋은 딜이 있거나 해외 금리가 만약에 더 낮았다. 이럴 때는 등급에 상관없이 밖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밖에 금리도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내보다 저쪽이 더 높다. 아마 그래서 이런 자금 시장 접근성의 차이가 네. 요 A급의 좀 어려움인 것 같다. 그런 게 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Fallen Angel, Rising Star. 요거는 알아두면 네. 어디 가서 또 살짝 아는 척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음번에 네. 등급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신용 등급과 네. 리스크와 네. 그 금리 이 변동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회사채 네. 회사채 투자 주채도 네. 있지만 그보다도 회사채 투자라는 새로운 영역들을 넓게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실전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사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사면 뭐 한 연 10%도 그냥 넘어요 뭐 이런 거니까 요즘 같은 때는 솔깃한데 그 지금 이제 때가 좋은 때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잘 한번 배워서 실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NH투자증권 FICC 센터의 신환종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